안녕하세요. 최원판입니다. 제가 오늘은 MSI G62 VR 7RF i7의 1060 사양을 가진 제품이고요. 제가 분해를 해봤습니다. 일단 작업하기 전에는 온도가 상당히 높았고요. 그리고 작업한 후에는 온도가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분해 난이도가 한중 정도는 되는 제품이었는데요. 포인트도 몇 개가 있고, 제 생각에 이 제품을 가지신 분들, 아니면 유사한 바디 구조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영상을 좀 보셔야 참고가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분해를 하는데, 일단 스크류를 다 풀으시고요, 이거 같은 경우. 그리고 방지실에도 스크류가 있습니다. 또한, 더 CD롬을 뜯을 필요는 없지만 더 쉽게 뜯기 위해서 CD롬을 뜯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뜯는 포인트가 조금 다른데요. 조금 이따가 나올 겁니다. 일단 스크류 푸는 거 보시죠. 스크류는 대단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하판 개봉을 할때좌그 스피커랑 USB 있는 쪽이 걸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편에서 들어서 그쪽으로 밀어야 돼요. 스피커 포트 있는 쪽으로 밀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모드가 통째로 들리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데미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하셔서 조금 이따가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베셀 드라이버로 안에까지 다 땄고요. P.0 마이너스 100입니다. 베젤 드라이버로 다딸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포인트 몇 개를 제외하면 뭐 대단히 어려운 거는 없었어요. 쿨러와 방열판은 일체형이고요. 이제 거기에 관해서도 영상 진행하면서 제가 언급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처음 하시는 분이 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이고요. 뭐 일단 그래도 개봉하면은 이제 하판이 드러난 그 히트싱크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긍정적인 제품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뭐 가격대를 생각했을 때는 조금 그 바디의 구성 자체가 뭐 그러니까 그 하판의 체결 같은 거 자체가 조금 부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 영상 같은 거 이제 안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 처음 분해를 해보시는 분들은 파손의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을 보유하시거나 유사 제품을 보유하신 분들은 대부분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봉인실 뜯고 있는데 저 밑에 나사 있습니다. 나사 꼭 빼셔야 돼요, 나사. 시도를 빼시고요. 야, 여기가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여기 저기 액정 그니까 뒤편에 여기 뜯는 데가 있어요. 그냥 뜯을 수 있거든요, 손으로. 뭐팔 필요 없습니다. 그냥 뜯으면 돼요. 지금 파는데 그냥 뜯어줘요. 혹시나 해서 파는 건데 그냥 됩니다, 그냥. 이렇게 뜯어집니다. 저기가 키포인트예요. 저기를 중심으로 이제 뜯으셔야 돼요. 저걸 뜯은 다음에. 저걸 뜯지 않으면 안 뜯어집니다. 뜯었고요. 지금 제가 CD롬 쪽에서 뜯으려고 시도를 하는 건데, 저쪽 통해서 뜯으시면 안 되고, 뒤편에서부터 뜯으셔야 돼요. 방금 그 제가 그 뜯은 거, 플라스틱. 뜯은 거 그쪽 통해서 하셔야 되고, 영상 제가 세워서 이걸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표시가 잘안 되는데, 카드 아니고, 시도해보는 거예요. 카드로 될까 싶어서. 카드 아니고요. 저기 윗부분, 지금, 윗부분에서 뜯으셔야 돼요. 지금 들어가지고 안 보이는데, 저쪽에서부터 뜯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 보면 오른쪽 편에 스피커 포트가 있습니다. USB랑 그쪽은 맨 마지막에 뜯으셔야 돼요. 들기만 살짝 들기만 하시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들어서 진행하셔야 돼요. 들어서 뜯어야 돼요. 들어서 뜯을 때 혹시나 손 놔가지고 충격을 입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뜯어서 진입하시고 그리고 이제 CD롬 쪽 들어 올리세요. 들어집니다. 들어지는데 이제 들어서 그 포트 쪽으로 밀으세요. 오디오 포트 있는 쪽으로 밀으세요. 밀어서 들어야 돼요. 왜냐면 걸리거든요. 저쪽에 걸리기 때문에 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다 들어놓고 USB 포트 쪽으로 밀으세요. USB랑 오디오 포트가 있는 쪽으로 밀어야지. 그래야지 안 망가집니다. 그냥 하면 망가져요. 그 점을 염두해 주셔서 밀면서 들어야 됩니다. 밀면서. 다른 동영상에서는 뭐 파는 경우도 있는데 파면 안 돼요. 파면 안 되고요. 파면 망가집니다. 저쪽은 파지 마세요. 그냥 밀으세요. 밀어. 밀면서 들으면 돼요. 그렇죠. 밀면서 듣기가 들어지죠. 오디오 포트랑 USB가 걸린다. 그 점 염두 꼭 해두세요. 그래야지 실수를 안 합니다. 히트싱크하고 팬은 일체형이고요. 그래서 볼트 히트싱크에 볼트가 8개가 있고요. 총 스크류 다 같은 겁니다. 그리고 팬 쪽에 스크류 2개 있고요. 아, 2개 2개씩 4개 총. 그리고 배터리에 하나 있습니다. 배터리. 배터리 같은 경우는 볼트 하나 빼면은 탈거할 수 있는 탈착식이고요. 그냥 예의상 그 디자인을 이쁘게 하려고 그냥 저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탈착식입니다. 탈착식. 그냥 빼면 돼요. 볼트 하나 빼면 배터리가 빠지게 돼 있어요. 이 제품은 뭐 그 탈착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 그 정도의 느낌이더라고요. 그쵸? 배터리 빼고요. 모든 작업을 할 때는 배터리를 빼는 거를 잊지 마시고 반드시 배터리 빼셔야 됩니다. 그리고 히트싱크 볼트 다 풀고요. 8개. 나사는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히트싱크를 이제 들어보려고 하는데 붙어있더라고요. 히트파이프가 팬하고 같이 붙어있습니다. 절대 안 떼져요. 보니까 붙어있더라고요. 절대 안 떼지기 때문에 팬도 분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팬을 분해를 해야 되는데 저기 팬이랑 지금 케이블이랑 같이 묶여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래서 저쪽도 다 뜯으셔야 돼요. 안테나하고 저기 디스플레이 케이블까지 다 뜯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들어올리기가 편합니다. 조립할 때도 편하고요.
팬도 분할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측에 팬 같은 경우는 지금 밑에 숨겨져 있어요. 잘 안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찾으셔가지고, 예. 분해를 해주세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찾다가 지금 어딘지 위치를 못 찾아서 잠깐 헤매는 모습이고요. 근데 볼트가 두 개입니다, 우측도. 그래서 안 빠집니다. 볼트를 지금 하나 덜 뺐기 때문에 안 들어집니다. 안테나 케이블, 저 지금 무선랜인데요, 지금. 그리고 팬 케이블 다 빼주시고요. 당연히 팬도 들을 거니까 빼주셔야 되고. 안 들어지죠? 걸렸어요, 지금. 하나 안 빼가지고. 저쪽을 빼려면 이제 안테나 케이블 들으셔야 돼요. 안테나 케이블 들으시고. 그, 안테나 케이블이 이제 어떤 게 왼쪽이고 어떤 게 오른쪽인지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빨간색이고 빨간색이 아니게 이렇게 안 돼 있던데 하여튼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겁니다. 케이블 다 드러내면 이제 그 밑에 나사가 있어요.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조금 어려울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처음에 하판 탈거하는 과정부터 히트싱크를 드러내는 과정까지 이제 잘 모르시면 어려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서머그리스가 굳어 있었고요. 아이고, 지금 빛에 반사가 돼서 지금 잘 안 보였는데. 그리고 SSD 같은 경우 지금 보고 있는데 저 SSD는 일단 저기 방열판이 아니고 그냥 닫지 말라고 그냥 해놓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서멀패더 방열판을 하시는 게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온도가 제대로 측정되지는 않았는데요. 제 생각에는 방열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닦았네요. 닦았습니다. 다 닦고요. 판도 다 닦고요. CPU랑 그래픽카드도 다 닦습니다. 서머그리스를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표면은 다 지워주셔야 돼요. 겉에는 상관없어요. 조금 남아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휴지로 닦아도 되고 네일 리무버 아세톤으로 하면 더 좋죠. 없으면 그냥 침으로 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침은 안 바르고 그냥 휴지로 닦았어요. 물티슈만 안 쓰시면 돼요. 물티슈 쓰지 마세요. 쇼트 날 수 있으니까. 자, 준비한 서멀그리스 발라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겟리드 익스트림으로 했고요. 얇게 펴 바르면 됩니다. 그냥 이거 일반적으로 다른 제품들은 그냥 콩 모양으로 짜서 히트싱크로 덮어서 압으로 퍼지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제품만 유난히 달라요. 이 제품은 이제 펴서 발라줘야 돼요. 펴서 발라주면 됩니다. 저 다 됐네요. 이제 조금 지저분하니까 주변 좀 닦아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 거는 안 닦는데 제 게 아니기 때문에 닦았습니다. 물론 비전도체이기 때문에 어디에 닿든 전혀 상관없고요. 심지어 CPU 저 같은 경우 소켓에 조금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뭐 이 제품 이게 겟리드 익스트림을 도포하기가 매우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주걱으로 그냥 쭉쭉 밀어서 얇게 펴바르면 됩니다. 많이 바를 필요도 없어요. 그냥 펴발랐다는 느낌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양이 너무 적으면 안 돼요. 적당히 얇게 펴바르면 됩니다. 너무 많이는 필요 없고요. 자, 다 됐네요. 히트싱크를 덮는데 문제는 이제 케이블 쪽이죠. 케이블 쪽이 걸립니다. 지금 보시면은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케이블을 결국 떼셔야 되는데
디스플레이 케이블 같은 경우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저기 지금 검은색 테이프가 너무 팍 뜯으면 케이블 속살이 다 드러나요. 살살 뜯으셔야 돼요. 살살 살살 뜯으시고 저기 지금 뜯고 있죠 테이프. 살살 뜯으세요. 살살 세게 뜯으시면 안 돼요. 디스플레이 케이블 망가지면은 힘들어요. 다 분해야 되기 때문에 살살 뜯어서 뜯을 수 있는 만큼 뜯고요. 저거 이제 들어 올리는 거거든요. 들어 올려야 돼요. 그 플라스틱 덮개를 들어 올려야지 케이블을 떼실 수가 있어요. 살짝 들어 올리면 됩니다. 들어 올려주세요. 손톱 두 개로. 그리고 케이블 빼시면 됩니다. 케이블 빠졌죠. 이제 쿨러 방열판, 그러니까 방열판을 덮고요. 됐습니다. 일단 스크류 다 잠그시고, 야, 쿨러 케이블도 연결하시고요. 쿨러 케이블 두 개죠. 둘 다 연결해야지. 안 꽂으면 쿨러가 안 돌아요. 일단 먼저 쿨러에 스크류 먼저 다 잠가주시고요. 헷갈렸어요 제가 작업하다가. 스크류가 조금 있어서 다 모양이 비슷비슷하거든요. 쿨러 쪽은 뭐 꽉 잠가도 상관없죠. 지금 잠가도 그냥 뭐 체결해주세요. 저게 사이가 되게 좁아요. 그래서 제가 자석을 쓰는 모습입니다. 자석 있는 드라이버가 있으면 작업하는데 한결 수월합니다. 저 볼트가 참 지금 케이블에 깔려 있었거든요. 볼트로 케이블을 누르는 일이 없도록 케이블을 잘 정리해 주시고 볼트를 꼭 넣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볼트의 조임이 케이블을 누를 수 있습니다. 케이블이 데미지를 입으면 AS 받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지겠죠. 특히나 MSI 같은 경우는 이제 하판 개봉하면 AS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제 확실히 하셔야지. 자가 정비까지는 상관없겠지만 케이블을 망가뜨리면 이제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저 케이블 하나같이 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히트싱크, 자 일단 자리만 잡아주세요. 너무 꽉 조지 말고. 아,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멀티 부스트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5인치 슬롯이 두 개인 거죠, 멀티 부스트까지. 그리고 M2 슬롯, NVMe이나 M2로 할 수 있는 슬롯이 하나, 램 슬롯이 두 개입니다. 뭐 확장성으로 봤을 때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좀 발열이 조금 두 줄로 i7 카비아이크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 받았습니다. 아마 MSI 중가 때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얘랑 구조가 다 똑같거든요. 모든 제품이 다 이런 파이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갤리드 익스트림으로 작업을 한다면 70 중반의 온도를 대부분의 제품들이 마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왜냐면 지금 이 제품이 이제 구조 바뀌기 전에 가장 하이엔드 제품이거든요. 이제 이 제품 다음은 이제 도미네이터 그리고 타이탄인데 그 제품들은 아예 완전 구조가 다른 제품들이에요. 아, 케이블들 다시 원위치 해야 되니까 디스플레이 케이블 잘 밀어 넣어야 돼요. 밀어 넣고 끝까지 들어간지 확인한 다음에 덮개 닫으시면 돼요. 테이프는 나중에 하고 잘 밀어 넣은 다음에 덮는 덮개를 덮어야 돼요. 들었던 거 제대로 안 하면 화면이 표시가 안 되겠죠. 두 번 개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덮었고요. 이제 다시 테이프 원위치 하고요. 안테나 케이블도
보내치 해야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위치 잘 기억하셨을 테니까 그 위치 그대로 꽂으시면 됩니다. 테레비에 예전에 그 안테나 케이블 연결하는 거랑 거의 뭐 비슷한 느낌이랄까요? 근데 많이 작습니다. 이것도 딱 들어가거든요. 혹시나 너무 막안 들어가는데 무리해서 밀어넣으면은 망가지니까 주의하셔서 꽂아주세요. 이가 딱 맞으면 잘 들어갑니다. 들어갔네요. 두 개니까 두개다 넣어주세요. 됐네요. 그리고 케이블 원래 위치 다 위치시켜 주시고요. 자리 잡아서. 됐습니다. 테이프 다시 원래대로 붙여주시고요. 혹시나 빠지면 안 되니까. 빠질 일은 거의 없습니다만, 뭐, 예의상 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히트싱크, 이제, 체결합니다. 자, 일단, 꽉꽉 조지 마시고, 자리만 잡아주세요. 그냥 안 돌아가는 데까지만, 세게 조지 마시고. 자, 이제 꽉꽉 줍니다. 대각선으로 조아주세요. 대각선으로. 노트북은 데스크탑과 비교해서 장력이 부족합니다. 나사가 스프링이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눌러야 됩니다. 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꽉꽉 잠가주세요. 내가 이렇게 잠금으로 인해서 컴퓨터 부품이 파손될지도 모르겠다. 그 정도의 느낌으로 조셔야 됩니다. 꽉꽉 조는 거 잊지 마세요. 키포인트입니다. 다 됐네요. 이제 배터리를 체결을 해야겠죠. 저 같은 경우 이제 배터리를 체결하고 스크류를 넣다가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스크류 잃어버리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크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스크류를 찾고 있는 장면인데 날아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분의 스크류를 가지고 항상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노트북 스크류는 직접 이제 보셨으면 알겠지만 되게 작아요. 작기 때문에 저같이 이제 많이 하신 분들은 스크류를 항상 갖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지금 대부분의 분들은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런 작업을 처음 해보시거나 하시는 분들일 텐데 여분의 스크류가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사 잃어버리지 않도록. 특히나 저희 히트싱크 쪽 나사는 잃어버리면 진짜 엄청 난감하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체결을 다시 하는 모습이고요.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가 되네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안에 스크류 잠가 주시고. 자, 작업이 완료가 됐네요. 이제 덮개를 덮으실 때는 그냥 덮으면 안 되고요. 오디오 쪽 케이블하고 오디오 쪽 포트하고 USB 쪽이 먼저 걸리도록 하셔야 돼요. 그냥 닫으면 안 돼요. 왜냐면 저쪽에는 이제 튀어나와 있으니까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덮으려고 시도를 잠깐 했었는데 덮으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네, 저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체결하시면 됩니다. 뭐 체결하는 거는 이제 뭐 대단한 게 없기 때문에 역순으로 스크류 다 잠그고요. 아까 분해하기 전에 탈거했던 플라스틱 그대로 다시 넣으면 됩니다. 근데 스크류를 먼저 잠그고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스크류를 먼저 잠그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중요한 건다 얘기했으니까 대단한 거 없고요. 이제 파스 온도 보실게요. 자, 이제 영상이 끝났으니 온도 확인을 해봐야죠. 왼쪽이 작업 전입니다. 메인보드 82도, CPU가 81도, 그래픽이 71도고요.
작업 후에 메인보드가 77도, CPU가 77도, 그리고 그래픽이 71도 그대로네요. 4도 정도, 4에서 5도 정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만 아쉬웠던 거는 이제 카비레이크의 발열이 너무 높아서 두 줄의 히트 8%로도 해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판단을 할수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스카이레이크였다면 70 초반이 나왔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언더볼팅을 해보는 것을 강력하게 권했거든요. 그래서 언더볼팅을 하고 난 결과가 68도까지 떨어졌네요.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더볼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뭐 보시면은 온도가 다 높았죠. 특히 AX5를 에이서나 아니면은 뭐 삼성 오디세이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작업한 제품들이 카비레이크 i7이 하나같이 다 발열이 높았어요. 제 생각에는 언더볼팅을 해야지 여름에도 질게임하면서 보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카비레이크 i7을 쓰신 분들은 언더볼팅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더볼팅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보시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따른 뭐 위험도 대부분 없다는 입장이에요. 뭐 데이블이라고 해서 이제 그쪽도 컴퓨터 전문 포럼 동영상 하시는 분인데 그쪽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뭐 같은 입장입니다. 저도 하기 전에 많은 자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의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이제 유튜브 들어오셔가지고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동영상 보시고 도움되신 거 있으시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메일, 블로그 아니면 유튜브 동영상 아무 데나 들어가서 댓글 남겨주세요. 저 언제나 답변해드립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